지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자는 영원한 영생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계신 이 생명은 여러분 생명 아니에요. 이건 짐승 생명같이 7,80 지나 끊어져 없어지는 생명이에요.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,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받아야 그것이 생명이라 말합니다. 그 때문에 죽었던 여러분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부활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아멘. 영혼이 부활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영혼이. 아멘. 아시겠습니까? 예수님한테 육체가 부활되는 건 이것은 육은 무익한 것이다. 영혼을 따라다니는 것 뿐이지 이 육체가 사람 살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. 아멘. 육체는 덤으로 따라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영원한 축제라는 생명을 받아서 오늘 부활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아멘. 오늘 영생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아멘. 그런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다 집어치고 에이 필요 없다고 말해. 나 죽어서 천당 간다고. 그래서 오늘 부활과 영생을 거절하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? 안 들어가요. 안 들어가요. 영원히 죽어요.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래서 받아들여서 영생 얻고 죽었던 생명이 다시 부활받아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어서 나와서 나중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?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. 그 때문에 예수 재림 때 부활 영생이 준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오늘 영생과 부활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아멘. 예수님 때 무덤에서 이 덩치가 일어난 것은 이건 덤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. 육은 무익한 것이라 영원히 오늘날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하고 부활받아야 하고 영원히 부활되고 영원 안에 영생을 얻었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아멘. 이해 가십니까? 아멘. 여러분 만약 여기 엘리야 본부 성경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 교회를 꽉박 속어서 죽을 뻔 했어요 안 했어요? 했어요. 난 여기 오신 노인들을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정말 마음이 아슬아슬해요. 지난번 저지난 집회 때 그 여기 노인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오셔서 이 영생 받고 가서 돌아가셨어요. 돌아가시면서 자녀들 보고 야 다 거기는 틀림없는 집회니 꼭 가서 너희도 영생 받으라. 그럼 나랑 다시 만나자. 그리고 돌아가셨어요. 그 저기 포항 영일만인가 계신 노인이었어요. 영일만 근처에. 여러분 요새하기야 노인이고 소년이고 이젠 지구가 다 종말이 닥쳤는 때입니다. 여러분 만약 엘리야 본부 성경 오시지 않았다면 그 흉악은 거짓교리 속에서 영원히 죽을 뻔했다 이 말입니다. 차, 여러분 오늘까지 가시자는 것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친아버지께 감사합니다. 벌써 나갔을 때 내 아빠가 야야 좀 참아라 참아라서 지금까지 있었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다시 이런 기회 없을지라도 오늘 이번에 완전히 이런 마음 가운데 영생을 받아들이고 죽을 수 없는 이 가짜 생명을 다 집어던지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영원히 부활받으시기 바랍니다. 아멘. 그럼 여러분 죽어도 예수 자리 때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. 그럼 오늘 이것을 거절하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데려가질 않아요. 그 때문에 부활과 영생 오늘입니다. 오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. 아멘.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? 아멘. 놀라운 비밀입니다. 역사상의 그리스도인 자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돌아선다는 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. 읽어보세요. 찬송하리로다.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.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. 아멘. 찬송하리로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우리 친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재판소까지 따라가신 우리의 의로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.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안하다가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영원토록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셨다. 죽었던 우리를 또다시 일으키시고 안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히시고 거듭거듭 우리를 돌보시고 안고 다니신 분 바로 우리 친아버지라 이 말입니다. 아멘. 이 성경을 믿겠습니까? 아멘. 참으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분은 바로 우리 친아버지십니다.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. 이건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계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아멘.
계시록 5장에 보면 일곱인이 다 한번 볼까요?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봐야겠네요. 계시록 5장 이건 보너스입니다. 계시록 공부하는 것은 이 과목이 없는 건데 5장 1절로 쭉 읽어보세요.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.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서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시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.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.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.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.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. 네, 또 이거더라.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.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더라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.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.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 자, 여기 보니까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우주 대왕 하늘의 하나님 그 거룩한 지존하신 분의 책이 오른손에 딱 잡혔어요. 하나님 오른손에 책을 주고 있으니 뺏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. 이건 뺏을 길이 없어요. 딱 주고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. 안팎에 그렇게 이상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나눠줘야 할 그 비밀의 계시들이 그렇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복인이 꼭꼭 봉안받아서 끊을 길이 없어요.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쥐어졌죠. 이건 뺏을 자도 없고 거기다 또 그 보좌에 그 책의 말씀이 나와서 세상에 뿌려져야 이 세상에 다 살 수 있는데 꼭꼭 전부 똘똘 인봉해가지고 도무지 펴지질 않아요. 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저 책을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.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. 우리 지금은 영원히 망했구나. 막 서두만이 울어 퍼냈다 이 말입니다. 기가 차서.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. 딱 한 분이 계신데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한다라. 아멘. 여러분, 다윗은 누구를 대표합니까? 예수님. 예수 그리스도.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. 마지막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. 아멘. 어디서? 예, 예수는 한 번뿐이에요. 시대마다 인간 스피커 안에 계신 예수입니다 이 말입니다. 아멘. 박명화 예수가 아니고 이 박명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. 아멘. 그래서 다윗의 뿌리, 예수의 뿌리에서 또 사실 마지막 말세의 뿌리라는 마지막을 내는 거예요. 마지막 때 그 인봉이 탁 떼어질 것이다. 그래서 야, 이제는 다윗은 임금 아니 왕. 야, 굉장한 왕이 관을 쓰고 나와서 아마 하나님 보좌에서 책을 주십시오 해서 떼일 것인 줄 알고 요한은 가득 기다리고 큰 기대를 걸고 기다렸더니 나온 데 보니까 기가 차요. 6절 읽어보세요.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
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. 자, 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이 하늘과 땅에 아무도 감히 보좌 앉으시 오른손에 딱 쥔 책을 꺼낼 자도 없고 그 책이 일곱 인으로 완전 인류 인봉했는데 그걸 펼 자도 없어서 막 울었는데 딱 한 번 예수님이 나와서 뗀다 이 말이에요. 아멘. 그래서 야 다윗이 부르자고서 야 임금님이 아마 관을 쓰고 건사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당당히 와서 뗄 것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가 나와요? 어린 양. 어린 양. 새끼 양 같이 비실비실한 사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. 너무너무 놀랐어요. 아주 인품도 없고 도대체 풍채도 없고 어린 양 새끼 양 같이 비실비실 얘 오죽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이천재 죽은 예수와 빚이 더다 이 말입니다.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더라. 아멘. 이천재 죽은 예수와 흡사하더라.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비실비실한 사람에게 일곱 뿔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. 뿔은 권세예요. 우주의 권세가 딱 걸려있더라 이 말입니다. 아멘. 그 어깨에 우주의 권세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. 아멘.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일곱 영이라 완전 하나님 통찰력이 탁 있더라 이 말입니다. 아멘. 자 우주의 권세를 어깨에 맺죠. 완전 하나님의 통찰 영에 충만한 사람이죠. 그 비실비실한 어린 양 같은 줄 알았더니 다시 눈을 씻고 보니까 그런 자더라 이 말입니다. 그 때문에 육에 머무는 사람들은 통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묻어놓은 것입니다. 아멘. 가려놓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. 아멘.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읽어보세요.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.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. 자, 또 놀라웠네. 또 두 번 거듭 놀랐어요. 자, 그 왕관을 쓰고 아주 다윗까지 걸어나올 줄 알았더니 피실피실한 어린 양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이천년에 죽은 사람과 흡사하고 죽은 예수와 흡사하고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뚜벅뚜벅 나더니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가까이 가지는 못할 일인데 뚜벅뚜벅 나더니 하나님 오른손에 탁 책을 딱 빼내는 것입니다. 너무너무 놀란 것이요. 자,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신 책을 그 피실비실한 사람이 나와서 쓱 뽑아내는 것입니다. 사도 요한은 거듭거듭 놀란 것입니다. 놀라더니 그 책을 취하니라.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을 가진 이사장들이 어린 양 엎드려 전부 경배하면서 또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건 형성이야. 또 한 번 놀랐어요. 야, 그 비실비실한 사람이 저런 사람 있는가 봤더니 웬걸 하나님 보좌에 오른손에서 책을 뽑아내는가 하면 깜짝 놀라도록 이사장도가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말입니다. 또 한 번 놀랐어요. 그러더니 그때서 비로소 성도들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그 책이 인봉이 떼진간 비로소 그 성도의 기도가 하늘을 찌르게 올라가더라 이 말입니다. 아멘. 비로소 말이에요. 이 모든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아멘. 읽어보세요. 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. 예,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라되 무슨 노래가 나왔어요? 새 노래. 어린 양의 인봉을 띵에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. 아멘. 이 세계에 새 노래가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. 오직 여러분만 부르고 계십니다. 아멘. 그래서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라되 책을 가지고 인봉을 띵에 합당하시도다. 큰 급을 합당하도다.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붉은 피를 뿌리면 각 족속과 나라 모든 백성과 교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갑니까? 아니요. 이것은 빼팔까랍니다. 이 뭐랄까 핏자국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. 생애마다 희생의 핏자국을 남기는 그 희생을 따라 통해서 모든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모든 교파들을 하늘 아버지께로 사서 바친다 이 말입니다. 아멘. 예, 이건 핏자국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들을 갖다 그렇게 희생함으로 희생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셔서 주는 제사로 만들고 아멘. 땅에서 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왕이 되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. 아멘.
그러니 그가 경배받기 합당합니까? 아멘. 24장로가 넙죽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말입니다. 아이 우리는 안녕히 주무시소 소리도 하기 싫은데 깜짝 놀라는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. 그렇게 눈이 멀었단께. 또 11절 읽어보세요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.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. 또 놀랐어요. 이 계시록 5장은 계속 놀래다 끝나요. 이제. 자, 그 비실비실한 사람이 나와서 꼭 이건 참 오죽지 못한 어린 양 새끼 양 같이 순진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사람이 나오더니 가만히 눈을 씻고 다시 보니까 우주의 권사가 일곱 뿔이 딱 있고 성령이 완전 통찰이 거기 있고 그런가 하면 보좌에 뚜벅뚜벅 하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주에 가까이 가지 못할 그 우주 대왕 앞에 가서 오른손에 책을 쭉 뽑아내더니 그걸 탁 편다 이 말입니다. 흰 목을 딱 떼서 풀어주니까 크만 새노래가 터지고 성도기도가 하늘을 찌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24장로가 그를 또한 엎드려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. 너무너무 놀랐어요. 그런가 하면 그러더니 그가 배척의 생애 희생을 통해서 매 발걸음과 그 피자국의 희생으로 모든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모든 교파를 탁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 이 말입니다. 아멘.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과 영원한 왕으로 세우더라 이 말이에요. 아멘. 또 보면 보좌 들음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 천천이라. 그들이 또 다시 놀란 것은 그 천천만만 천사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. 우린 그에게 대해서 찬송 한번 제대로 인정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천군천들이 구름대 같은 천군천들이 그를 찬양하더라 이 말입니다. 아멘.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. 아멘. 하더라. 또 13절 또 놀래요.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. 아, 내 또 놀랐어요. 하늘 위에, 땅 위에, 땅 아래, 바다 위에 모든 만물이 삼라만상이 우주 만상이 전부 그 어린 양과 아버지를 똑같이 찬양하더라 이 말입니다. 아멘. 그래서 이 썩어질 육의 눈으로 쳐다보면 백날 봐도 안 보이지만 하늘의 통찰로 보면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. 아멘.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 아멘. 이제 24장로가 또다시 경배하는 거예요. 이런 큰 축복을 영원토록 이제 받으셔서 영원토록 누리시기 바랍니다. 아멘. 다시 한번 거기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.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찬송하리로다. 이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죽어 썩어져 버린 이 몸을 다시 기억하사 부활시켜 주셨네. 부활시킨 이 몸에 또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 몸을 또한 아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 어찌 적고 작은 입술로 그 은혜를 다 찬양하리. 다만 작은 입술로 할 말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,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,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. 아멘. 뭐 공로도 없이 죄만 물먹듯 짓고 다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똑같은 예수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또 맨날 허황된 그 거짓 교리에 속어서 예수님 때 부활 영생 한다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부활 주시고 영생 주신 우리 아버지께 영원토록 찬송하시는 여러분까지 가시기 바랍니다. 아멘. 여러분 그렇다고 저보고 예수로 가지 마세요. 요새 예수들이 하도 많은데 난 그런 예수 될 마음이 없어요. 예수님 몇 분이세요? 2000 전 예수님 한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. 난 누구예요? 박명호라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 껍데기 보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 읽어보세요. 에베소 자 빌립보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. 예. 이는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니 이 방면은 죽는 것도 기뻐합니다. 아멘. 절대로 저보고 예수지 마라, 예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
오늘날 이곳에 나타나신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. 아멘. 419장 찬양 부르고 누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.